똥치 통조림을 이제 해봤으니까 고등어 통조림으로 하는 그래요. 거를 해볼게요. 고등어 통조림이 의외로 꽁치보다는 약간 비린맛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기름지기 때문에 잘만 하면 훨씬 기름진 맛이 나요. 그러니까 기름 생선의 기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은 기름진 맛. 그래서 내가 고등어로 하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정말 기본적인 거. 생꽁치, 생고등어로 보통 집에서 잘 해먹는 게 뭐예요? 구이잖아요. 네. 보통 구이. 네. 구이 하려고 그러면 연기 나고, 고등어는 특히 가운데까지 익히려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꽁치 통조림하고 고등어 통조림으로 생선 구이하는 거. 아, 이걸로 구이를. 나는 돼. 그럼 우리도 될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네. 젓가락으로. 아니야, 그걸로 하면 안 돼. 털어야 돼. 아니야, 그걸로 하면 안 돼. 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젓가락으로 할 건가? 식용유 있어야 돼, 생선 굴라면? 그렇죠, 식용유 있어야 돼. 어, 거의 튀기는 수준이니까. 오, 아니야, 튀기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잠길 정도로. 아, 왜냐면 근데 지금 양이 많아서 거. 한꺼번에 많이 넣는 거야. 아. 튀김가루. 튀김가루 집에 있잖아요 다. 네. 없으면 밀가루 써도 돼. 튀김가루.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다 건져서 그냥 튀김가루에다가 입혀. 이 물기 있는 부분이 전혀 없게 충분히. 충분히. 감싸주라. 이렇게 두께 있는 고등어를 튀기려면 냄새 엄청나요. 냄새 나고. 네. 안에까지 안 익지. 네. 이건 어차피 익힌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익힌 거니까 되게 이거는 불조절만 익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조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로 지금 튀기는 걸 봐서 그렇지 못 보면 속아, 딱 속아. 알지 않을까요? 뼈 때문에. 아, 그렇지. 아니야, 뼈 때문에. 뼈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정도면 속아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근데 뭐 한 네 명 중에 한 명은 저 같은 사람이 항상 끼어 있어요. 그렇지. 의리하는 네. 사람도 있죠. 그냥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물어보기 전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보통은 다 모를 것 같아. 불 세게 했어요? 네, 불 제일 세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비린내가 안 나네요. 냄새가 비린내 안 나고 연기 안 나고 냄새가 안 나. 아니 벌써 맛있는 냄새.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준비를 접시에다가 올려놓을 준비. 끝난 거야? 벌써 끝난 거라 마셔. 한번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거였다면 이렇게 뒤집을 수 아니지. 불 줄이고 계속 구워야지. 나 아까 튀김가루 묻힐 때 약간 튀김처럼 더 겉에가 두꺼워질 줄 알았는데 가루를 묻혔잖아. 그냥 이거는 구운 거 같아졌어. 네. 어, 진짜로. 맞아요. 다 된 거예요. 간 돼 있겠다. 그냥 먹으면 되네. 야, 이거 1,400원짜리인데, 그죠? 크잖아요. 선생님이 요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게에 이런 비주얼이 나온단 말이야. 신세계다. 소준 씨. 네?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양념 종재기에다가. 그때 뭐 굳이 양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그냥 먹는 것과 양념장에 먹는 건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와사비장 같은 데 먹어도 맛있어. 그래도 돼. 네.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양념간장 찍어 먹어보고요. 고등어처럼 너무 작게 굴지 마세요. 인생이 뭐 속무덤인가요. 오늘 한 푼 더 써도 내일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조금만 더 여유를 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
그 다음에 간장 찍어 먹어. 야, 그냥 이거 진짜. 먹어도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죽이지. 통조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소함이 나와요. 아니, 이거 통조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 못할 거야. 까먹고 먹는다니까. 그냥 네. 간식으로 먹어도 될 만큼 고소해요. 근데 자, 나중에 집에서 이거 튀기잖아. 절대 그냥 내놓지 말고 정말 양념간장이 없으면 소금에다 후춧가루라도 뿌려 돌려. 맞아요. 근데 이게 형 이제 먹어봐. 별거 아닌데 혹시 아, 이게 이게 나 이게 야 이거 닭고기 같다. 아 진짜로 그렇지? 이거 옥천 안 했다고 딱 고급지잖아. 고소하니까 그게 이게 더 나아. 이게 낫지 않고 닭고기 같은 맛이 나네. 야 진짜 고급스러워지네. 아, 여기 이만큼 있는 거 보기 행복하다. 이따 밥 먹을까? 반찬 벌써 두 가지나 만들어놨어. 지금 오늘 좀 대박이네. 언제는 우리가 대박 아니었나? 아니 근데 좀 오늘 좀 세요. 획기적이야.